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화 되기도 했었던 작품인데요. 우혜령 작가의 소설 정혜입니다. 정혜는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데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이제부터 정혜가 왜 독신을 고집하는지, 그녀에게 봄날 같은 사랑이 오게 되는지 어떤지 저랑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혜, 우혜령. 정혜는 눈을 뜨면서 여전히 같은 자리에 혼자 누워있는 것을 느꼈다. 꿈이었구나. 나무 밑에 앉아있는데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꿈. 그 사람의 그림자는 희미했다. 어제 우체국에 편지를 붙이러 와서 정혜의 회색 스웨터 빛깔이 좋다고 말하던 그 남자 같기도 했다. 천정을 쳐다보며 그녀는 자신의 몸을 무감각하게 만져보았다. 오늘 하루는 더욱 지루하고 길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일요일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서둘러 샤워를 하고 매무실을 가다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대로 누워서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손이 내려가 아랫배에서 멎었다. 방광이 가득 차 있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정혜는 이불을 제치고 침대 아래 희고 갸름한 두 발을 내려놓았다. 어째 쓸데없는 건 예쁘게 태어났을꼬. 혀를 차던 어머니의 탄식 소리가 떠올랐다. 정혜는 세수를 한 후 기계적으로 저울에 올라섰다. 바늘은 정확히 43kg을 가리켰다. 맛없고 단조로운 식사와 생활의 건조함 때문에 그녀의 몸무게는 거의 오차없이 한결같았다. 그녀는 서둘러 커피물을 끓이고 발에 몸을 부비며 따라다니는 고양이에게 마른 반찬 몇 개가 담긴 납작한 그릇을 밀어주었다. 정혜는 마루에 앉아 책상 다리를 하고 두 팔을 몇 번 위로 들어 올린 후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서 그 위에 몸을 굽히는 동작을 몇 번 반복했다. 몸을 움직이고 있으면 목에까지 가득 차 있는 얼음 덩어리 같은 응어리가 조금씩 잘게 부서져서 음식물처럼 장 속으로 흡수되는 것 같았다. 빵 두 쪽을 구워서 커피와 함께 쟁반에 받쳐들고 소파에 앉은 정혜는 텔레비전을 켰다. 말끔한 얼굴로 즐거운 듯 웃는 남녀 사회자가 눈에 들어왔다. 정혜는 채널을 돌렸다. 에어로빅을 하는 젊은 몸매들이 화면에 가득 차게 나타났다. 정혜는 텔레비전의 스위치를 껐다. 기둥시계가 한동안 삐걱거리며 뒤틀리는 소리를 내더니 8시를 쳤다. 밤 8시에 잠자리에 든다고 해도 자그마치 12시간이 그녀의 앞에 놓여 있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마다 정혜는 당혹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보낼 일이 괴로웠다. 그렇다고 누구를 찾고 싶지도 않았다. 실상 찾을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커튼을 걷고 밖을 내다보았다. 12층에서 내려다보이는 아파트 밖의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다. 아이들 몇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고 그 곁에 젊은 엄마 두세 명이 앉아 있었다. 혹시 어제 왔던 그 남자가 지나가지 않을까. 정혜는 주위를 훑어보았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늘어선 차들만 시야에 들어왔다. 차들은 두꺼운 껍질이 딱정벌레처럼 이곳저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검정색, 감색, 회색의 차들 사이로 붉은색 차 하나가 시선을 끌었다. 차의 붉은 빛이 하도 선명해서 곁의 딱정벌레들이 몸을 뚫고 흘러내린 피처럼 보였다. 가끔 사물의 붉은색은 그대로 피의 연상을 지니고 그녀의 머리로 뛰어들었다.
이제 늦여름의 뜨거움은 가셨다. 창을 통해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은 그 속에 가을을 느끼게 하는 기미가 있었다. 정혜는 걸레를 들고 방을 치워나가다가 현관에 놓인 자기 구두에 시선이 멎었다. 납작한 검정 단화가 숨고 싶은 듯 왼쪽 구석에 놓여 있었다. 혼자 사는 집인데도 한가운데 당당하게 구두를 벗어놓지 못하는 것은 그녀의 오래된 버릇이었다. 정혜는 한쪽 귀퉁이의 실밥이 터져나간 구두를 들어올려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구두 고치는 사람에게 좀 부탁을 해야겠구나. 지난번 구두를 고치러 갔을 때 구두 고치던 늑수구레한 남자가 구두를 보면서 혼자 웃는 걸 보고 몹시 심정이 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구두가 너무 낡았는데 또 고쳐달라고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마음을 바꾸어 구두를 사러 나가려고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있어서 구두나 옷이라는 건 자기를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부품일 뿐이었다. 멋이라든가 유행은 그녀의 생각 속에 들어있지 않았다. 정혜는 그 흔한 수영장이나 볼링장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몸의 드러냄이나 움직임은 늘 죄의 이미지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될 수 있는 대로 몸을 구부리고 작게 만들어서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려고 애썼다. 작고 길쭉한 방 한가운데를 질러 기다란 카운터를 넣은 우체국 출장소는 그렇게 있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다. 손님들은 소포를 들고 오기도 했고 편지며 책들을 들고 오기도 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즐거움을 위해 그녀가 투자하는 돈은 영화를 보러 가는 정도뿐이었다. 그녀는 표를 사가지고 조용히 두터운 문을 밀고 들어가 사람들이 없는 맨 앞자리 쪽으로 가 몸을 움츠리고 앉아있곤 했다. 영화가 시작되면 그녀는 화면을 보다가 가끔 몸을 돌려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화면의 빛에 되쏘인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자신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 비슷해 보였다. 정현은 영화가 끝장면에 가까워지면 불이 켜지기 전에 서둘러 일어나 극장을 나왔다. 이 즈음에는 대부분의 영화들이 노골적인 성의 묘사에 치우쳐 있어 혼자 앉아있기 부끄러운 경우가 많았다. 어떤 때는 영화 중간에 그만 나와버리기도 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추잡한 행위에 골몰해서 살 수 있을까? 다시는 구경을 가지 않으리라고 하다가도 어두운 공간에 혼자 앉아서 화면과 사람들을 이중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어떤 흥분이 그녀를 다시 이끌고는 했다. 그녀는 텔레비전의 광고를 세심하게 보고 물건을 구입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화면에서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흥미있었다. 그 중에서 무엇을 사고 무엇을 사지 않는가는 선연하게 그녀의 선택권 안에 들어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며 비누의 향을 코에 대고 맡았다. 광고대로라면 그 비누를 쓰고 있으면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져서 누구나 다 돌아보게 되어 있었다. 그녀가 그 비누를 택한 이유는 그 비누로 목욕을 마친 여자가 거리로 나설 때 그녀를 홀린 듯이 바라보던 남자의 눈길 때문이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눈이었다. 그녀는 한때 가슴을 설레며 그 광고가 나오는 프로그램 시간에 맞추어 텔레비전을 켜고는 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대신해서 그녀를 용서해주는 듯한 환상에 사로잡혔다. 정혜는 어느 물건 하나도 그저 사지 않았다. 신중하게 광고를 통해 그들이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손을 들어 살 것을 골랐다. 방 안에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사소한 물건까지도 그녀가 광고에서 본 사람들의 이미지를 되살려 주었다. 아주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광고의 최면에 걸려 저절로 어떤 특정한 물건을 사게 된다고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그 광고의 부박함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막상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손이 나가도록 제일 뇌리에 깊이 각인된 것은 그 상표의 이름이라는 것이다. 정현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닮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주변과 인생을 통제하며 살아가고 싶었다. 가끔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 고부 간의 갈등이며 남편과의 복잡한 문제들, 자녀들의 실망스러운 행동, 이런 것들로부터 모두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그녀는 얼마든지 자신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아내의 과거에 고민하는 남편 따위는 없는 것이 백번 나았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늘 쓸쓸했다. 정혜는 나이 들어가면서 남자들에게 평가받을 것이 두려워 얼굴 붉히는 일이 조금 줄어들었다. 손님들은 우표를 내어주는 손이나 우표값이 얼마라고 얘기하는 가라앉은 목소리로만 그녀를 파악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뜬 후 재혼한 아버지는 그녀를 볼 때마다 짐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위축되고 우울한 딸은 성공을 자부하는 그에게 몹시 거추장스러웠을 것이었다. 대학을 중퇴하고 간헐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정혜는 억지로 짜맞춘 결혼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1년 후 하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정혜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만류하는 듯 하다가 작은 임대 아파트 하나를 사주고 그녀에게서 손을 떼어버렸다. 새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 둘의 얼굴 윤곽도 희미할 정도로 그들과는 거의 연락이 끊겨 있는 상태였다. 정혜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인간의 따뜻한 사랑이라던가 하는 것은 더구나 믿지 않았다. 정혜가 사춘기부터 겪어온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다. 친척들이 들고 나오던 형평이 기울어진 혼담이며 사은품이 붙은 물건처럼 자기를 뜯어보던 남자들의 칙칙한 눈길 앞에서 그녀는 고통스러웠다. 집을 떠나고 싶은 일념에서 겨우 성사된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난 첫날 잠자리에서 두려움에 떨며 물러서려고 들던 그녀에게 던지던 신랑의 말은 모멸감에 차 있었다. 야, 무슨 요조숙녀 티를 내는 거냐? 처녀도 아닌 게. 다 알고 있어. 정혜는 자신의 욕구만 채운 후 코를 골며 잠든 신랑을 두고 새벽에 혼자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남자는 정신병이 있는 딸을 사기로 결혼시켰다고 그녀가 드나든 정신병원의 이름을 들먹이며 아버지를 위협한 모양이었다. 그는 아마도 상당한 돈을 받아 쥐고 그녀를 단념했던 것 같다. 오히려 속으로는 그 이득을 더 반겼는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정혜는 남자들이 전보다 더 무서웠다.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아무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고 이것이 그녀의 좌우명이었다. 그녀는 기계처럼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했다. 우체국 출장소에서 일하기는 편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그녀의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같은 출장소에 근무하는 미스임이 어머, 어떻게 이렇게 혼자 사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한 뒤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무도 자기 집에 들여놓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데 힘이 들 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집에 가보자고 조를 만큼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어젯밤 텔레비전에서 본 광고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다. 나는 자유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신감 넘치는 여자의 얼굴이 사라지면 클로즈업 되던 구두의 상표였다. 아마도 그 구두는 그녀에게 아무 곳으로나 갈 수 있는 자유를 줄지도 몰랐다. 문을 나서면서 그녀에게 아무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를 줄지도 몰랐다. 문을 나서면서 그녀의 마음은 기대로 조금 들떴다. 구두 고르기는 어려웠다. 색이 마음에 들면 디자인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빛깔이 튀었다. 정혜는 단정하게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갖추어 입고
기름을 부은 듯한 매끄러운 음성으로 다가오는 구두방의 남자 점원들이 부담스러웠다. 그들의 다정한 태도, 구두를 신는 것을 거들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잡아주는 팔과 다리의 쓰다듬기의 감촉은 온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입매에 살짝 펼쳐져 있는 비웃음이었다. 아가씨한테는 이렇게 접근하는데 참지 못한 정혜가 작게 한마디 했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점원은 웃으며 느물거렸다. 그렇다면 아주머니신가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셔서 그만. 그는 정혜의 얼굴에 붉어지며 눈물에 물기가 맺히자 웃음을 거두고 멋쩍은 듯 다른 곳으로 물러났다. 꼭 다물고 있으면 완강해 보이는 인매와 눈가의 미세한 잔주름 때문에 서른이 막 넘은 그녀는 누가 보아도 아가씨라고 불릴 만큼 젊지 않았다. 그녀는 여자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접근하는 이런 부류의 남자들이 싫었다. 그녀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버린 남자들과 이들은 다 비슷한 부류들이었다. 더욱 싫은 건 그들의 손놀림에 발이며 다리를 맡기고 실실 웃으며 그들의 들쩍지근한 농담에 맞장구를 치는 여자들이었다. 그녀는 점퍼를 나오면서 카운터에 앉은 젊은 여자에게 나직하게 말했다. 좀 더 인간적으로 손님을 대하면 좋겠어요. 여자 구두를 파는데 꼭 남자를 고용해야만 되나요? 어리둥절한 카운터 여자의 얼굴 앞에서 돌아서 허둥지둥 문을 빠져나오는 정혜의 뒤로 떠나갈 듯한 폭소가 터져나왔다. 정혜는 귀를 막고 걸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정혜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숨이 막힐 듯 낄낄대는 그 웃음소리가 정혜의 귀에서 윙윙 울리며 퍼져나갔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접근해 보려고 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정혜의 침대 머리맡에는 소설책들 사이에 안데르센의 동화며 그림 동화들이 꽂혀 있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면 그녀는 즐겨 있던 어려운 책들을 접어두고 동화책들을 꺼내 읽으면서 공상의 세계로 빠져들어갔다. 모두들 미워하고 기피하는 미운오리 새끼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얼른 백조가 된 오리의 행복함을 읽고 싶어 서둘러 페이지를 넘기고는 했다. 성냥팔이 소녀가 춥고 어두운 밤 부잣집 벽에 기대어 하나씩 하나씩 성냥불을 켜고 그 속에서 온갖 환상을 바라보는 장면을 읽으면서 그녀는 자신만의 환상을 꿈꾸었다. 인어공주가 차마 왕자를 죽이지 못하고 칼을 던지고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을 읽을 때는 마음이 아파 아이처럼 눈물이 고이고는 했다. 정혜의 시계는 13살 되던 해 여름에 멎어 있어 삶에 대한 환상은 거기서 끝나 있었다.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가끔씩 그녀가 볕바른 창가에 앉아있을 때면 혼자 하는 생각이었다. 무엇 때문에 살아있어야 하는 걸까?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 걸까? 우체국이 고작이겠지만 그건 정혜가 없어도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해낼 수 있는 일자리였다. 우체국에서 일하면서 정혜는 우표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내 각이 진 작은 종이 안에 갇힌 세계는 항상 그녀에게 공상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힘센 소의 그림, 소녀의 초상, 꽃과 정물, 마리아와 아기 예수, 금각사. 작은 우표를 들여다보면 크기를 줄여놓은 분재를 보듯 원래 실물 크기가 상상되었다. 결국 마법사의 거울로 드나들듯 그녀는 한 장 한 장의 우표 속으로 들어가 그 장소에 한참씩 머물러 있거나 돌아다니거나 했다. 이 세상과 우표 속의 세상 사이의 경계가 어떤 때는 희미해져서 우표값을 묻는 손님이 두세 번씩 물어올 때까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다. 우체국에 앉아 있으면 미닫이로 된 두 장 유리문을 통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여기서 보이는 바깥 풍경은 12층에서 내려다보이는 삭막한 콘크리트 바닥이나 우표 속의 세계보다 좀 더 현실감을 주었다.
우표를 바라보던 상상 속에서 깨어나 보면 마치 거인들처럼 커 보이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쳐 갔다. 행복해 보이는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기도 하고 얼굴에 땀과 먼지가 묻은 채 엄마를 부르며 울고 가는 작은 남자아이도 보였다. 얼굴에 검버섯이 핀 채 느린 걸음걸이로 뒷짐을 진 손에 부채를 들고 지나가는 노인도 보였다. 그들은 자기와 정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었다. 우체국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뭔가 아직도 애타는 꿈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어제 오후 후줄그레한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정혜를 보고 조금 망설이더니 커다랗고 두툼한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인쇄물이냐고 묻자 그는 수줍어하며 원고라고 대답했다. 정혜는 무게를 달아보고 그에게 가격을 알려주었다. 그는 등기 속달로 보내는 경우에는 얼마냐고 물었다. 이제 늦어서 속달은 되지 않고 등기는 가능하다고 정혜가 대답하자 그는 그냥 보내달라고 하며 돈을 내밀었다. 우표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정혜에게 말했다. 회색 스웨터 빛깔이 참 좋군요. 그녀는 대답 없이 가만히 그를 보았다. 그녀는 남자에게서 찬사를 들어본 일이 거의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뒤에 앉은 미스 임을 돌아보았다. 미스 임이 입은 옷은 회색이 아니었고 그는 정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놀리는 기색은 없었다. 집에 돌아와 정혜는 공들여 샤워를 하고 낮에 입었던 스웨터를 다시 꺼내 입었다. 스웨터의 회색빛은 이제 다른 의미를 띠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좀 밝은 색 옷을 입지 그러냐? 내가 좀 다른 집 딸들 같았으면 회색이나 검은색 옷에 자기를 감추고 우울하게 앉은 딸을 향해 아버지가 던진 탄식이었다. 아버지는 그 사건 이후로 정혜를 부담스러워하며 마주앉기를 피했다. 그게 어디 그 아이의 잘못이에요? 탄식을 하며 애를 끓이던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진 후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의식 없이 병원에 일주일을 누워있던 어머니 곁의 간이 침대에서 정혜는 쪼그리고 잤다. 임종하기 전 어머니는 손을 흔들어서 누군가를 찾는 듯했다. 정혜는 그 손을 잡았다. 저예요. 정혜예요. 어머니는 무서운 힘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왼쪽 감긴 눈을 비집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나왔다. 그 눈물 한 방울이 그 후 정혜의 인생에 대한 예언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칭찬을 해준 적이 언제였던가. 정혜는 어젯밤 회색빛 스웨터를 입고 초록빛 나무 아래 앉아있는 꿈을 꾸었다. 그날 이후 가끔 그가 우체국 창 앞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늘 회색 가까운 옷을 입고 한 손에 크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두 주일 후 그가 다시 원고를 붙이러 왔을 때 정혜의 가슴은 소리를 낼 듯 뛰었다. 그는 낮은 어조로 말했다. 혹시 우편물을 보낼 때 분실되기도 합니까? 그는 잠시 고개를 기울인 채 서 있었다. 이번에는 등기로 보내겠습니다. 그는 돈을 치르고 우표를 사서 정성 들여 붙인 후 정혜에게 봉투를 건네주고 나가다가 잠시 서 있더니 돌아서서 물었다. 한스 카로사 좋아하세요? 그가 들어올 때 읽고 있던 한스 카로사의 책을 책상에 내려놓았던 정혜는 잠시 무안했다. 글쎄요. 그녀가 자신 없이 대답하자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버렸다. 재미난 사람이네요. 미스 임이 말했다. 작가 지망생인가 봐요. 정혜는 봉투의 수신인 난을 보았다. 들어본 기억이 있는 문예지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심조심 발신인의 이름을 더듬어 보았다. 김준석. 주소는 아파트 건너편 꼬불꼬불한 길로 이어지는 동네를 가리키고 있었다.
등기 우편물을 분류하는 바구니 위에 봉투를 올려놓으면서 정현은 봉투를 열어 그 안의 내용을 읽어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정현은 스스로 들뜸에 당황스러웠다. 이제 그녀는 시간이 남거나 혼자 있을 때 우표들을 뒤지다가 생각해 볼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 상상해 볼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무슨 이야기를 썼을까? 이번에는? 또 저번에는? 고양이는 회색빛 털을 부드럽게 그녀에게 비비며 공상하는 곁에 앉아있곤 했다. 우리 집에 한번 그가 와보면 어떨까? 그는 회색빛의 고양이가 아름답다고 혹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 뒤부터 시간은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한 주일, 한 달이 달력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그가 오는 날을 빼놓고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억하는 것이 힘들었다. 과거가 그대로 현재의 벽을 뚫고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다. 정현은 13살 이전의 일들이 많이 기억나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뛰어놀던 일이 생각났다. 전에는 13살 이전의 일들은 애써 기억하려고 들어도 떠오르지 않았었다. 정현은 가끔 아파트 방에 혼자 앉아 12살 때 선생님 이름, 짝의 이름을 기억해냈고 앞에 앉았던 아이의 분홍빛 물방울 무늬 리본도 생각해내었다. 그 나이의 아이들이 행복한 만큼은 그녀도 행복했었다. 그 기억은 더듬더듬 앞으로 나가다가 엄청나게 무겁고 어두운 기억 앞에 질식당하고 대낮의 작은 방은 그녀의 작은 행복의 기억들을 칼로 난도질을 내었다. 그는 그 후에도 가끔 들렸다. 그리고 정혜에게 꼭 무어라고 말을 건네었다. 하늘이 맑다든지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하는 이야기 끝에 이쯤엔 무슨 책을 읽으세요? 하고 묻기도 했다. 정혜는 그에게 짧게 대답하며 아주 조금씩 미소를 띠기도 했다. 그는 그런 정혜를 한참씩 바라보았다. 얼마지요? 잔돈 주세요. 하는 사람들과 그는 많이 달랐다. 한 번은 정혜가 있는 대로 용기를 내서 물었다. 저기 혹시 글을 쓰시면 한번 보고 싶은데. 그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활자가 들 수 있을 때 보여드릴게요. 아직은 자신이 없어서요. 웃을 때 그의 입 한쪽이 약간 들리며 덧니가 내비쳤다.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미스 임이 어느 날 그에게 느닷없이 물었다. 아저씨 뭐 하는 분이세요? 그는 수줍은 듯 웃으며 왼손에 든 가방을 장난처럼 높이 들어 보였다. 책을 팔고 있어요. 어머, 참 좋은 일이네요. 미스 임은 얼버무리듯 말했다. 책은 많이 팔리지 않는 기색이었다. 볼 때마다 그의 혈색은 나빠지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정혜가 근심어린 표정으로 혈색에 관해 말을 꺼내자 그는 잠을 못 자서 그럴 거라고 하며 까칠한 뺨을 쓸었다. 식구들이... 정혜가 머뭇머뭇 말하자 그는 대답했다. 식구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개조할 꿈을 꾸고 있다가 감옥에 가는 바람에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몇 달째 자취하고 있어요. 첫눈이 내리는 날 그는 큰 봉투 세 개를 들고 우체국에 찾아왔다. 등기로 보내는 우표를 꼼꼼하게 붙이는 그의 손을 바라보며 정혜는 봉투 겉봉에 쓰여있는 신문사의 이름들을 눈여겨보았다. 신춘문예에 응모하는 모양이었다. 미스임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떴다. 비좁은 공간에 그와 함께 있게 되자 정혜는 잠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저기... 그녀는 서둘러 말했다. 우리 집에 오늘 저녁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지 않겠어요? 그는 놀란 듯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그가 내려놓은 큰 봉투의 오른쪽 귀퉁이에 붙은 우표가 떨어질까 겁내듯 힘주어 누르고 또 눌렀다. 그냥 회색빛 고양이가 집에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고맙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지금은 너무 지쳐서. 사흘밤을 세웠거든요. 정혜의 얼굴이 붉어지자 그는 얼른 말했다. 좋습니다. 오늘 가겠습니다. 정혜는 지친 그를 자기 집의 식탁에 앉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향이 좋은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하고 싶었다. 여기에는 아무런 추잡한 감정이 없는 거야. 나는 전혀 부끄러워할 게 없어. 그녀는 자기를 타일렀다. 어째서 이렇게 순수한 사람보다 비애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이 뭐든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걸까?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가끔 신문에도 이름이 나는 그 친척 아저씨의 번들거리는 얼굴을 새삼스레 생각하며 정혜는 자기 이름과 집 주소를 그에게 적어주었다. 그는 7시에 오겠노라고 하고 우체국을 떠났다. 정혜는 서둘러 제시간에 일을 끝내고 집에 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려 고기와 생선, 야채를 샀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사들기는 오래간만이었다. 고기는 양념해 굽고 생선은 물을 넣고 졸였다. 야채는 싱싱한 채 씻어 물기를 빼고 바구니에 담아놓았다. 샐러드를 만들 참이었다. 7시가 가까워지자 정혜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멀리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나 엘리베이터 벨이 울릴 때마다 다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러나 7시가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다. 조금 늦는 게지. 8시, 9시가 넘도록 그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힘없이 일어나 구운 고기를 고양이의 밥그릇에 넣었다. 그녀 자신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상보를 꺼내 식탁을 덮었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귓전을 울리며 구두방에서 듣던 남자들의 폭소가 들렸다. 그 꼴에 남자를 초대하다니. 못생기고 더러운 게. 그것도 밖이 아닌 자기 집에. 정혜는 그가 했을지도 모르는 상상에 몸을 떨며 오래 앉아 있었다.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용기를 내었을까? 회색 스웨터 색이 참 좋다고. 요새는 무슨 책을 읽느냐고 묻던 그의 목소리. 그는 내게 그저 책을 팔기 위한 고객의 하나로 접근했던 것일까? 사람을 사귀는 일은 물건을 사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정혜는 그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자신을 이해해 줄 것 같았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정신과 의사가 아닌 다른 남자가 괜찮아요 하고 말해주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는 정혜를 조금만 친절한 남자에게도 정신없이 다가서는 여자로 생각했을까. 그러면서도 그녀는 기다렸다.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 놓지 않았던 전화가 이럴 때는 있었으면 싶었다. 이렇게 비참한 기분으로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채 앉아있는 것이 괴로웠다. 무엇 때문에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다 배웠다고 생각해놓고도 다시 사람과 마음속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을까? 10시가 지나자 정혜는 기운 없이 일어나 방과 부엌과 거실에 다 켜놓았던 불들을 껐다. 스위치를 내릴 때마다 마음속의 불도 하나씩 꺼졌다. 정혜는 잠들지 못하고 늦도록 앉아있었다.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다. 새벽에 겨우 잠이 든 정혜는 회색빛 전화기가 사방에서 시끄럽게 울리는 꿈을 꾸었다. 자는 듯 마는 듯 아침에 일어나 까칠한 얼굴을 쓰다듬고 집 열쇠를 챙기며 정혜는 자신에게 다시 다짐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뭐가 더 나빠질 게 있는가? 길 건너 우체국 출장소 문 앞에 그가 서 있었다. 신호등을 기다리며 서 있는 동안 그와 눈이 마주쳤다. 정혜는 도망치고 싶었다. 그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준비해 놓았을 어떤 변명도 듣기 거북했다. 그는 몇 발짝 걸어 내려와
정혜가 건너려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섰다. 초록빛으로 신호가 바뀌자 거의 무의식적으로 정혜는 걸음을 앞으로 내디디었다. 정말 미안하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한 시간쯤 눈을 붙이려고 누웠다가 깨어보니까 괴종시계가 울리지 않은 채 시간이 벌써 11시가 다 되었더라는 것이었다. 서둘러서 집을 나와 아파트 12층을 올려다보았지만 어디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아서 잠을 깨울까봐 가지 못했다고 그는 말했다. 불을 끈 채 울고 앉아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새삼 생각났다. 됐어요. 정현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저 사정이 있으시려니 했어요. 언제 다시 찾아뵐 수 있을지요. 그의 당황한 표정에 부딪히며 정혜는 약해지려는 마음을 추슬렸다. 됐어요. 그녀는 마른 웃음을 띄어 보이며 출장소 앞으로 뒤따라온 그를 등지고 서서 말없이 열쇠를 꺼냈다. 출근하셔야지요. 잠깐 고개를 돌리고 정혜가 말하자 그는 무안한 듯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멀어져 갔다. 우체국 문 밖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오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내가 여자로 자기를 대할까봐 겁났던 거야. 정혜는 걸레를 빨아 카운터와 책상에 내려앉은 먼지들을 닦아내었다. 문 앞에 걸린 작은 거울에 밤사이 몇 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은 준엄하게 정혜를 타일렀다. 망상을 버릴 것. 누군가 내게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헛된 생각을 잊을 것. 나는 정말이지 남자가 필요했던 건 아니야. 이제 그 일은 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참담한 빛을 띄우고 그녀의 기억 한가운데 남을 것이었다. 13살에 겪었던 악몽을. 대낮에 빈집에서 친척 아저씨가 옷을 벗기고 그녀에게 행했던 더러운 짓에 대해. 그때 방 밖의 골목길, 해가 쨍쨍 내리쬐는 길에서 고무줄 놀이를 하며 소녀들이 부르던 어색한 고음의 노래, 착한 아기 잠 잘 자는 베갯머리에. 그 음성이 지금도 잠이 오지 않는 밤에 그대로 떠오른다는 이야기를. 방문 열리는 소리, 어머니의 비명과 그 이후 불 꺼진 삶에 대해서. 정혜는 그 사람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차를 찻잔에 따라주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다. 이제 나는 여기서 밖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안에 끼어들 생각을 버려야 해. 12층의 창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으로 그만 호기심을 잠재우는 것이 좋겠어. 인간관계는 텔레비전이나 책을 보는 것으로 좋게. 누구를 돌볼 생각은 그만두고 너 자신이나 잘 돌봐. 이제 한동안 소홀했던 광고 보기도 다시 시작해야지. 정혜는 손가락으로 문질러도 먼지 하나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걸레를 빨아 구석구석 닦았다. 미스 임이 출근하면서 호들갑스러운 소리를 내었다. 어머, 내가 할 일을? 왜 그렇게 닦으세요? 걸레를 뺏어가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그녀는 책상 속에 있는 우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작은 네모 안에 갇힌 사람의 얼굴이며 동식물의 모습, 눈 내린 산의 경치들이 그 작은 공간을 있는 대로 펼쳐내며 정혜를 위로하려고 들었다. 그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고 자신에게 매일 말했지만 정혜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었다. 저녁 무렵이면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오지 않는 것이 더 나에게 좋다. 그는 쓸데없는 감정만을 일깨워줄 뿐이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 눈을 인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 습한 기운이 도시를 덮었다. 갑자기 우체국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섰다. 그는 회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아 낯설고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얼굴은 활기와 기쁨에 넘쳐 있었다. 보세요.
그는 밤색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종이를 꺼냈다. 당선되었어요. 편지가 왔어요. 소년처럼 자신이 있는 눈빛으로 그는 우표를 만지작거리며 말없이 앉아있는 정혜를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그 초대가 유효한가요? 이 남자가 아니야. 정혜는 생각했다. 이제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의 틈에 끼인 것처럼 보였다. 정혜는 냉정한 얼굴로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잠시 혼자 서 있다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려는 기색이더니 우표를 사러 다른 사람이 들어서자 그대로 돌아서 나갔다. 그날 밤 텔레비전 뉴스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온정을 베푸는 지방 풍경 속에 그 친척 아저씨의 모습을 비춰주었다. 고아 소녀를 안고 다른 고아들에 둘러싸인 채 웃고 있는 그는 착한 산타클로스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닫힌 문이 있는 작은 방에서 가엾은 고아 소녀의 옷을 벗기고 그 영혼에 독을 부어 넣을 인간이었다. 다음 날 근무가 끝난 오후 그녀는 우체국 출장소에서 몇 걸음 떨어진 스포츠 센터에 들렀다. 유리 진열장 안에 접는 칼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점원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선물하시게요? 아드님한테요? 정혜는 몸을 꼿꼿이 폈다. 아니요. 아들이 없어요. 그 점원은 약간 머쓱한 듯 했지만 곧 친절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기가 가게 문을 나선 뒤에 그가 큰 소리로 웃을까봐 두려워 얼른 말했다. 내가 쓰려고 해요. 아주 간단한 걸로 하나 주세요. 선물 포장을 해드릴까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 돌아온 정혜는 저녁 내내 온 집안을 닦았다. 혹시 집안에 남아있을 머리카락 하나, 손톱 하나라도 그녀의 혼을 붙들어 안고 있을까봐 신경이 쓰였다. 13살 이후 그녀에게 가장 두려운 말은 더럽다는 표현이었다. 정혜는 잠들기 전에 목욕을 하고 공들여 머리를 감았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중간 크기의 부드러운 가죽 핸드백 속에 아끼던 우표책 두 권과 어제 산 칼을 담았다. 아파트 문을 잠그고 그녀는 고양이를 문 밖에 내려놓았다. 회색 고양이는 정혜가 들어선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유리알 같은 눈으로 정혜를 응시했다. 너도 이제 어딘가를 찾아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내다보이는 고양이 때문에 마음이 아파 정혜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접는 칼의 무게와 감촉을 다시 확인하려고 손으로 가방 한 귀퉁이를 꼭 쥐었다가 놓았다. 자기의 인생을 다 부서뜨린 그 친척 아저씨가 사는 곳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리 잡은 지방의 유지였다. 가해자가 떳떳하고 행복한데 피해자가 우울하고 불행한 일은 이제 그만 일어나야 했다. 무표정하게 서 있던 정혜의 얼굴로 슬픈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다. 어깨에 맨 부드러운 가죽백에 담긴 우표책과 칼의 감촉이 허리께에 느껴졌다. 눈이 내리고 있는 밖으로 나서다가 정혜는 놀라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주차장으로 통하는 계단 아래 그가 서 있었다. 정혜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음성은 따뜻했다. 정혜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던 그녀는 그저 걷기 시작했다. 그도 뒤따라 걸었다. 눈은 그치지 않고 내려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덮었다. 영화 여자 정혜라는 작품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이 바로 우혜령 작가의 소설 정혜입니다.
주인공 정혜 역을 한 배우가 김지수 배우였고요. 허름한 옷을 입고 원고를 우체국에 가져와서 등기 우편을 보내던 작가 역을 배우 황정민이 맡았던 영화였는데요. 영화가 크게 흥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서 소설의 평면적인 이야기들을 현실로 옮겨놓아서인지 주인공 정혜의 감정이 조금 더 사실적으로 느껴졌던 영화로 기억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실 때 한번 보시면서 소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주인공 정혜는 어릴 적 겪었던 불행한 기억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 속에 섞이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겨우 13살에 친척 아저씨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으니 그 기억이 얼마나 그녀에게 큰 상처였을진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취미라고는 TV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 그 물건을 사거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TV 광고를 보면 되게 잘생긴 남녀 모델들이 나오고 그들이 하는 멋진 광고 멘트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건을 사게 하죠. 정혜는 현실의 사람들과는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반면에 TV 속 광고는 신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 속 모델들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들의 말은 왠지 확신과 자신감에 차 있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정혜는 현실에서 갖지 못하는 자기 삶의 지배력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현실의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자신이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곤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와 친한 관계를 만들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도에 따라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그런데 만약 친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없다면 나는 나의 생각대로 내 삶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겪는 일이죠.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는데 내가 보고 싶은 영화는 액션 영화이고 친구는 멜로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는 일이요.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싸우고는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양보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도 한동안 기분이 좋지 않지요. 왠지 돈을 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왜냐하면 내 취향은 멜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보는 동안 재미있었으면 다행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아무튼 좀 찝찝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다만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되지 하고 스스로 위로를 해주지만 왠지 마음 한쪽 구석은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후회도 하죠. 그때 내가 더 주장을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걸 하는 후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른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면 이런 타협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정혜에겐 이런 일들이 너무나 싫은 일들이에요. 어릴 적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해야만 했던 그 트라우마로 인해 정혜는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내면 속에서 어떤 불안감이 스멀스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TV 광고를 보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자신이 직접 손을 들어 사는 것이 제일 마음이 편한 겁니다. 내가 손을 들어야만 그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그 지배하고 있는 그 느낌이 그녀에겐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트라우마 때문에 정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사랑받지도 못하는 외로운 혼자만의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허름한 외모의 남자가 나타난 것인데요. 그는 찾아올 때마다 그녀에게 한마디씩 건네는데 그것이 그녀에겐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인간적인 관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정혜는 그녀가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을 스스로 발견하곤 놀랍니다. 그것을 저는 아직은 사랑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가 우체국에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그런 감정, 처음 느끼는 감정에 그와는 관계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간은 오해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눈발이 흩날리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젠 정해도 마음을 열고 진짜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어보게 되더군요.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상처 입은 사람일지라도 진심을 담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전해진다면 상처 입은 사람도 조금씩은 치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우혜령 작가의 단편소설 정해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